네, 안녕하십니까. 백사랑자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뮤직 플레이어 바이브의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구독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직접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어를 구동 후 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에서 바이브 뮤직 플레이어 앱을 실행을 시키고요. 네. 실행을 시키면 하단에 보면 이제 투데이라는 메뉴가 있고 차트, DJ,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관함이라고 있어요. 보관함을 선택을 해주고, 보관함의 오른쪽에 보면은,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요. 버튼을 눌러줘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가 쭉 있어요. 이 리스트 중에, My Membership, 구독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를, 터치를 하고, 네. 세 가지 메뉴가 나와요. My Membership, 멤버십 구독, 기프트 카드 등록. 여기서, 멤버십, My Membership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가입되어 있는 이제 멤버십에 대해서 네,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2월 달까지. 가입은 어제 했어요. 네. 여기 내용 중에 결제 관리라는 버튼이 있어요. 결제 관리 버튼을 누르면, 네. 현재 내가 가입되어 있는 간편 결제 수단과 휴대폰 번호가 나와 있는데, 그 밑으로 스크롤 버튼을 하면 여기에 구독 해지 버튼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누르면, 잠깐만요. 혜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혜택 포기를 누르면, 그래도 또 나와요. 포기를 누르면, 그제서야 이제, 네, 해지가 되고요. 닫기를 누르면,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는데, 다음 결제 해지 신청 중이라고 나와요. 이 얘기인즉슨, 지금 현재 무제한 득기가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인데, 2월 29일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다음 청구일 때 결제가 이제 되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다시 살려놓을게요. 다시 이제 이 기간 동안은 다시 살리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냥 즉시 종료 하기를 원하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즉시 종료라는 버튼이 스크롤을 더 하면 이제 나와요. 네. 단 이때는 그 남은 기간에 따라서 이제 금액을 환불을 하는데 그 위약금이 부과가 돼요. 10% 정도 위약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바이브 앱에서 구매한 멤버십은 바이브에서 결제가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고요. 자, 애플사로 결제 취소 환불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더욱 상세한 내용은 바이브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 보면 이제 바이브 멤버십 결제 관리에 그 iOS 인앱 정기 구독 멤버십 해지 방법이 있는데 아이튠즈 앱스토어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독 취소를 할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결제 취소 및 환불은 앱스토어를 통해 직접 이제 취소를 요청을 해주면 되고, 혹시라도 모를 경우에는 애플 고객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하신 다음에 취소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백설한자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